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명으로 어제 하루 75명, 91명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다시 60명대로 늘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늘부터 당분간 모든 예배를 각 교구별로 착수해서 드리게 됩니다. 본 교회에서는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당분간 주일 낮, 주일 밤, 수요 밤 예배는 인터넷 예배로 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를 모두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의 현장 예배와 각종 모임도 금지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먼 거리를 다니느라 몸은 피곤했지만 그 가면 예배 드리는 기쁨과 전도 회원들의 만남의 기쁨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빨리 교회 가서 찬송도 부르고 성도들도 보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 나누고 싶습니다. 솔교구의 장광현 집사입니다. 주일학교를 섬기고 있는 정현숙 집사입니다. 초등예보 정아리입니다.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장소와 적당한 때를 허락하셔서 매장을 오픈하게 하시고 매장 운영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신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와 저희 가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부를 섬기고 있는 남서울교구 정다희 집사입니다. 고등부 강성지입니다. 고등부 강은희입니다. 고등부 강조만입니다. 강사랑입니다. 처음 몇 주간은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니까 주일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빨리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성도님들 뵙고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만나요. 모두 보고 싶어요. 빨리 종식되어서 주님의 전에서 여호와를 마음껏 송축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기라! 교회 빨리 나가고 싶어요. 빨리 교회 가서 영화부 예배 드리고 싶어요. 하루빨리 보고 싶어요. 함께 예배 드려요. 보고 싶습니다. 조만간 만나요. 안녕 해선아. 다음 주에는 꼭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던 분들을 많이 보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빨리 만나요. 하나님, 교회 가서 찬양이랑 유통연 하고 싶어요. 어느 교회? 찬양교회. 찬양이에요.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에서 빨리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교회 가고 싶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모두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항상 말씀에 꿀을 먹여주시는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에 가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광양교회 사랑해요.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모두 보고 싶어요. 어서 빨리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교회 빨리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빨리 가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고 싶어요. 코로나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보고 싶어요.
교회에서 만나요.